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020학년도 1학기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개설하기 전에 올려놓은 동영상 강의들을 학습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또, 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에 소개되어 있는 공지사항, 그리고 또 Q&A 문의 게시판, 거기에 3개의 코멘트가 있었군요. 9개의 공지 내용이 있었고, 그동안 토론 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업 계획서, 또 수업 자료실, 그리고 매주 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강의 콘텐츠,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과제함들이 있습니다. 과제는 이미 공지되어 있는데, 과제 우리가 PBL 보고서가 제공되어 있죠. 호목 및 4월 6일이 듀데이로 지난 한 달째 4주 동안 학습한 내용들 개인 성찰 노트와 문제 풀이한 또 질문과 답변 얻은 내용들을 얻어서 제출하도록 과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 계획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본 강좌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번 학기에 제공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이며 그리고 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이미들 보셨겠지만, 이번 학기 강의 계획서는, 우리 분반 번호는 다음과 같이 아예 1번이고, 그리고 수강 대상은 양 캠퍼스의 전학과 전학년을 듣고 있습니다. 선이수 과목, 권장하는 선이수 과목은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또는 통계학 입문 또는 선형대 수학 또는 이산수학 중에 한 강좌 정도 이상을 들었으면 거의 3분의 1 정도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주 수월하게 본 강좌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 진행은 여러분들이 매주 월요일 3시간 정도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실습하시고 예복습에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쓰시고 오피스 아워는 목요일 1시 반부터 3시까지 저희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웹엑스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직접 얼굴 대면 인터랙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온라인으로 하고 양 캠퍼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오피스 아워는 목요일 날 1시 반부터 3시까지고 자기 학습 시간 늘 3시간 정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도서는, 교재는 인공지능이란 기초수학, 교본문고, 퍼플에서 사용하고 있죠. 자, 인공지능이란, 책은 여기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게 저희가 쓸 교재고, 교본문고에, 퍼플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실비로 여러분들이 프린트 온 디맨드로 구매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교재를 바로 다운 받으셔서 그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빅북 프로젝트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용하세요. 그 전자 교재는 이북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구매는 교보문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학문 역량은 물론 소통 역량을 크게 강화하게 될 것이며 소프트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 여러분들이 학습의 중심이 될 것이며 그리고 강좌 진행 방법은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수학을 선별하여 한 학기 동안 강의하게 될 것이며, 이 강좌에서 선형대 수학, 또 다변수 미적분학, 기초통계와 확률, 싱귤라리티 컴포지션, 그리고 주성분 분석 및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포함한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배운 개념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려진 구체적인 예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쉽게 설명해 줄게요. 강의 내용은 아까 보여준 이 웹사이트에 이미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본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질문과 토론, 그리고 그 과정의 요약, 그리고 발표 과정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습 방법으로는 학생 중심의 온라인 또는 플립드 클래스로 동영상 강의가 미리 제공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학습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제출하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 수학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컴퓨테이셔널 어빌리티, 계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과 발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배울 내용들은 파트 제로, 인공지능과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또 세이지 R 언어 사용법, 또 매스 앤 코딩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읽고 파트 1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파트 1에서는 우리가 선형대 수학과 데이터 분석에서는 벡터 또 행렬식, 역행렬, 그리고 1차 독립과 기저, 차원,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 그다음 싱귤라리티 컴포지션, 그다음 2차 형식을 통한 극대극소에 대한 문제를 배우게 될 거고, 한달 동안.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4월에는 파트 2,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에서, 일변수 함수와 미적분학, 그리고 다변수 함수와 미적분학, 그리고, 최적화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파트 3,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에서는 이 주소에서 볼수 있는데요. 통계학 실습실 랩을 활용할 것이고, 초보와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순열조합과 확률, 그다음 확률 변수, 그 다음 확률 분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배운 후에 데이터 활용에 실제 경험을 쌓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우리 대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국가 사회적 노력에 호응하여 여러분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음을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멋진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파트 1, 2, 3를 배우면 본 강좌의 메인 파트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파트 4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성분 분석,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그런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출석 10%, 그다음 기타 5% 외에는 과제, 토론, 그리고 PBL 보고서와 중간 시험, 그리고 PBL 보고서와 기말 시험이 비중이 크고, 그리고 토론, 과제, 학습 주로 이 발표까지, 이 PBL 보고서와 발표, 프로젝트 발표까지 이 부분이 대개 85%니까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평가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지사항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은 질문, 토론, 그 과정의 요약, 발표에서 배운 내용들을 학습하시고,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학교 방침이 알려져 있으며, 그리고 협업은 가능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그 자료를 복사해서 그래서 공유하고 또 하는 것은 엄하게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것은 환영하고, 또 공개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가는 것은
권장하지만, 아무 참여 없이 다른 학생들의 자료를 복사해서 본인의 보고서로 제출하고 발표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수업 도우미 및 학습 지원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학생은 수강 신청 및 아래 연락처에 전에 교수나 나에게나 장애지원센터에 상담해 주시고, 이 장애는 꼭 물리적인 피지컬한 장애가 아니라도 학습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나 자기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저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설명 간단히 그렇게 하고,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과, 의예과, 프랑스어 문학과, 중문학과, 철학과, 기계공학과, 공대 학생들, 행정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소비자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영상학과도 있고요. 반도체공학과, 또 수학과 분들도 있고, 소프트웨어 대학, 인공지능학도 있고, 컬처 앤 테크놀로지 전공도 있고, 또 글로벌 바이오메디칼 학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 또 그리고 일주 동안 열심히 학습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학습할 내용들은 이미 자세히 보여주었고, 일단 강의 계획서는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우리가 강좌 소개를 1주차에서 먼저 보신 데서 참고하였으니까, 강의 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Q&A 참여 많이 하세요. 아, 참. 그에 보태서, 우리가 이거, 저기, 우리 과목에 좀 들어가서 설명을 좀더 하면, 공지사항에 여러 내용들이 소개되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아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웹엑스로 한번 만나기로 한 내용도 공지를 하였고, 그리고 샘플도 소개했죠. 여기 보시고, 우리가 온라인 디스커션도 할 예정이고, 다음 오피스아워에는 그렇게 만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디스커션한 내용들을 여기에 정리해 줬고요. 그리고 문의 게시판 쭉 읽어보세요. 오픈 카카오톡도 열었는데 아직 참석한 사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 안주현 군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하는 이제 문제 푼 것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기 웹 주소에 가시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 탭에서 문을 열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벡터를 더하는 거, 또 벡터를 빼는 거, 또 벡터의 누름을 구하는 거, 또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 내적을 구하는 것들을 실제로 책을 보고 이해한 후에 실제 계산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안구는 행렬 A를 주어서, 그래서 역행렬인지 확인하고, 가역행렬인지 확인하고, 가역행렬이니까 가역행렬에 이제 4차의 가역행렬을 랜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행렬에 이제 어그먼티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RRE에 불구해서 역행렬을 주어진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해서 제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고 그런 과정에 생기는 질문들을 토론하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A 또는 B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본인이 A 또는 B를 받고 싶다고, 그럴 계획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문제 푸는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부족할 경우에는 조언하면서 또 답을 주고, 여러분들이 문제 푼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나도 주고, 또 동료 학생들도 주고, 조교 선생님도 주면서 완성해 가도록
할 것이고, 그것들을 모아서 낸 것이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적이 될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본인이 목표가 뭔지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교재를 보고, 또 동영상 강의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풀어본 문제를 공유하고, 답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해서, 그런 학습 액티비티를 Q&A에 공유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제출하고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보고, 또 동료들이 맞다고 확인하고, 또 내가 정답으로 고쳐주고, 확정된 그런 답들, 그런 문제들, 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시험을 볼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올해가, 요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오프라인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온라인으로, 시험, 그리고 저기, 보고서와 프로젝트로 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근차근히, PBL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출석, 상황을, 보면, 출결 상황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그동안 출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한번 또 노티스 줄 테니까 자기 상황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같이 좀더 액티브하게 자기가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보고서를 첫한달 동안 멋진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받고, 또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번 학기를 즐겨보기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